자, 본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가까이요. 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사는 곳은 하복대구요. 아, 하복대시군요. 네, 그리고시고요. 직장은 한울 CNS. 네? 한울 CNS. 한울 CNS. 아, 뭔 회사예요? 좋은 회사요. 안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안 좋은 회사 다니면 때려쳐야지 뭐, 그죠? 네, 그만둬야 돼요. 네. 자, 어떤 면이 좋습니까, 이 회사는? 아, 한울 CNS는 분위기 좋고. 그렇죠.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인분들만 계시는데 뭐. 네. 그리고요 또. 직장 동료간에 서로. 네. 아무튼 뭐, 다 좋아요. 뭐 서로 동료간에 다 줘버려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싸워가면서. 싸워가면서. 가축적인 분위기로 그냥 즐겁게.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치열하게 냉절하게 네. 보내신군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벌이어야 되나 꽃이어야 되나요? 한 분이 정말 재밌게 네.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네. 아, 공장장님. 아, 공장장님 때문에 네. 분위기가 좋구나. 네. 제가 보니까 공장장님이 보니까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아주 말씀 잘하시고. 네. 자, 네. 어, 우리 미리 전화만 주시면 다른 손님 안 받고 그냥 기다립니다. 네. 네. 그리고 별도의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냥 드신 만큼만 내시면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오게 되면 그날은 에코 팍팍 누죠. 네, 단체로 빌리는 날은. 근데 평상시에는 그리고 저 화면에 마음 놓고 풀로 해 그냥 아주 그냥 풀로 그냥.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원래 한 팀에 한 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빨리 오기 전에 네, 빨리 오기 전에 순식간에 해치워야 돼요 우리는. 네, 그죠? 아무도 모르게 60명만 알고 나머지 모르게. 네. 자, 일단 가족분들한테는 인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보게 되니까 어차피. 네. 아니요. 아, 어차피 이게 아, 모른다 그래 다 알아요. 거짓말 안 돼. 다 믿어서. 아, 내가 얘기 안 할 건데. 아, 얘기 안 해도 전화가 일주일이면 가요. 거짓말 아니라. 두고 보세요. 네, 네. 그, 만약에 전화가 안 가면 내가 맥주 한 잔 살게. 아니, 이거 비밀로 해야 돼요. 아니, 비밀이 안 된다니까. 나 지금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업 시간인데. 아니, 본인이 나와놓고 안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다 보고 있어요 저렇게. 뭐. 가족만 몰라야 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 인사를 하세요. 아, 알게 되더라도 네. 미안하다고 지금 미리 했잖아요. 지금 미리 얘기해. 미안하다고. 아, 사실은 잔업한다 거짓말했는데 여기 와 있었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어차피 알려지니까 미리 고백해서 미리 사과하는 게 낫지. 준이야 미안해. 잔업도 안 주고 엄마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 자, 지금 KTX에서 지금 직접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산이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이님. 냉정한 채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정한 채점. 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가족분도 소개를 했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우리 둘째 아들. 둘 왜 첫째를 왜 빼고? 아, 첫째는 천안 있어서 아마 못 볼 거예요. 아, 지금 KTX에서 보는데 뭐 아, 어디서 못 보겠어요. 뭐. 자, 그리고 우리 소심남님께서 강원도에서도 보고 계시고. 어, 여기 나왔잖아 강원도. 네, 다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마일리님하고 김재기님도 각자 동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말고도 세이크럽을 통해서 지금 인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왜 그 내가 올린 동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나 했더니 우리나라가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 영어로 인사할까요? 영어로? 아, 아니. 네. 아, 영어가 짧아서 안 되지. 네. 우린 짧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못한다는 얘기를 네. 네. 짧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럼.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아, 그날. 그날. 네. 그날 갑시다. 네, 그날. 김현숙 씨의 그날. 네. 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테이블마다 쏘는데 테이블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골든벨을 내고 골든벨을 내고 자 박수 한번 쳐서 박수 네.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가 소중했던 내 생각을 돌이켜 흘려보네 다리에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 한숨 지며 그려보네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아내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오셔갖고 괜히 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아. 자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네 몇 점이요? 아 우리 긴 사연이 올랐는데 차분하게 잘 불러주셨어요 음정 약간 불안 박자는 좋습니다 82점 드린답니다 네 아 82점 나왔습니다. 네. 자, 소심남님께서 몇 점 주신다면 냉정하게 채점 한 번씩 하시고 85점이 안 되면 써야 돼요. 예. 자, 어서 오세요. 네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앞에를 앉고 싶으신데 거기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쪽에 앉으시겠어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예, 점수대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네, 한 분만 간신히 피해갔어요.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